지난 서울시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던 서서원 폐지 조례. 최근 시의회 회기가 시작하면서 다시금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임시회 첫날 시의회 앞에서 서서원 폐지 조례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비공개 회의를 통해 다음 회기로 심사가 미뤄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줄여서 서사원 폐지 조례. 이번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다시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임시회 첫날 시위 앞엔 대규모 반발 시위가 열렸습니다. 서사원은 수익이나 이용자, 노동자 갈라치기가 아닌 모두의 권리 보장으로 돌봄을 공공이 직접 하면서 이용자들의 매년 높은 만족도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의회가 서사원 폐지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 이미 서사원의 올해 예산은 168억 원중 1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높은 임금 등을 꼬집으며 서사원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며 연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전에 집행부하고 일부 저기 직원들 중에서 좀더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집행부서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임시회 전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서사원 종사자들과 시위의 충돌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다시금 서사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26일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